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그리고 우리 것으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서울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점심 대접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간증을 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부인 권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가정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날 새벽 집회가 끝나고 부인 권사님이 교회 로비에서 장로님 나오실 때를 기다리시더래요. 그래서 로비에 갔더니 막 눈물 범벅이도 해가지고 그 장로님을 남편 되는 장로님을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도 무릎을 꿇고 장로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나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장로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교회 은혜가 반쪽 은혜구나. 어떤 사람은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받았는데 영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참 입맛이 쓰더라고요. 장로님이 식사 대접은 참 귀한 걸 대접해 주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내가 기쁜 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것에 정말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죠? 아, 그래 부인 권사님이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장로님은 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 하나님이 뭘 정말 기뻐하실까?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슨 기도인들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가 있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 이건 참 귀한 은혜다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기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 2016년 사순절이니까 이제 해수로는 6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6년 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시간 기도를 하게 계속해서 해마다 훈련을 해서 3년째 한 시간 기도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기도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시간을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휴대폰에 그 한 시간 기도 앱을 깔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서든지 기도를 하도록 해드리자. 말씀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그 전부터 기도 훈련을 해 오셨고요. 지금은 삼겹줄 기도까지 갔지요. 코로나19로 교회에서 모을 수가 없게 되니까 마가다락방도 문을 닫았고 할 수 없이 예배당을 열었어요. 기도 자리로. 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었습니다. 왜 저렇게 조그만 마가다락방에서만 기도해야 되나. 이 넓은 곳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뭐 관리상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죠. 이 넓은 공간을 계속 그냥 닫아만 놓는 것은 더 미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 기도를 하게 됐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계속 강하게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데 그 처음 시작이 매일 합심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교회에 기도의 문을 여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기도로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사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그러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가장 먼저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엄청난 비밀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건 정말 놀랄 일이죠. 엄청난 비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은 사실 비밀일 수가 없는 것이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이라고 그러면 아무나 볼 수 없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죠? 그 문서는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나 공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어야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는 이미 다 공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마지막 예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이 이제 끝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분명하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에요. 안 믿으니까.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공개된 내용인데 이게 비밀이 되어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이라고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은 완전히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들어도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너무나 놀랍게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금요일 밤에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전혀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완전히 공개가 되어져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인 채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채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여전히 그에게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눈뜬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여기서부터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너무나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 사람만 사는 거 아니죠? 일본 사람도 한국에 왔어. 중국 사람도 한국에 왔어. 미국 사람도 한국에 와서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한국에서 살기는 해요. 그렇지만 다 자기 나라 풍습대로 삽니다. 그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의 음식을 먹고 일본 사람의 문화에 따라서 살아요. 한국에서 살지만 자기는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 한국에 와서 살지만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내가 그런가? 한번 여러분이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늘 하고 사나요? 우리가 가게도 가고 식당도 가고 이 세상에서 그냥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어느 모임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뚜렷하게 갈라져요. 그 중에서 하나가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에 가나 아프리카로 가서 사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마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과 똑같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비밀이 아닌 사람, 완전히 그에게 열린 사람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사람이에요.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 미국에서 열렸던 대회 때 참석을 했다가 참 마음에 인상이 깊은 것이 그 가장 오지에서 어렵게 사역한 선교사님일수록 그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더라고요. 들어보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에게 모이니까 누가 더 고생했냐가 그게 계급과도 같더라고요. 더 고생한 선교사님이 나오면 다른 선교사님은 잠잠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그런 문화가 있어요.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인가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선교지를 떠날 수도 없는 선교사님. 아, 이분이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더라.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선교사님은 그래도 행복한 분이더라고요. 뭐 물이 안 맞고 음식이 안 맞고 뭐 풍토병으로 고생하고 해도 그래도 사역에 열매가 있으면 그 선교사님은 행복하신 분이더라. 아무 열매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떠나지도 못해요. 그렇게 선교사역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참 마음 힘들게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분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를 찾으시기보다 얼마나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역지를 지키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가치관도 소원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일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니까 그 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울었다고 그렇게 그가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운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심정이에요. 핍박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울어야 돼요. 워낙 불쌍하니까. 정말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 진짜 불쌍해 보이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제2의 로마, 아주 작은 그런 로마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빌립보는 로마 시대에 아주 보석과 같은 도시였어요. 게다가 금광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죠. 배가 신이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만 주야로 생각한, 뭘 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 빌립보 사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불쌍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사람을 위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게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전형적인 그런 특징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빌립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풍요하게 살고 온갖 쾌락을 다 누리고 사는 빌립보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까 봐. 아,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풍요하게 살까? 재미있게 살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까 봐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한 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던 시대예요. 나는 로마 시민이야. 그게 어디든지 가면은 자랑이고 그리고 패스포드와도 같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그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자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매일 합심 기도를 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일깨워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 살아보자. 그래서 매일 합심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존 바이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비극이 아니고 드려지지 않은 기도가 비극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은 게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되는 기도인데 그 기도는 전혀 드리지 않고 지냈던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워낙 중요한 문제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는 문제라 그저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설교만 하고 마칠 문제가 아닌 걸 알게 되었어요.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더라. 하도 급한 일 많고 바쁘게 일정을 보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지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아, 이 일은 함께 해야 되는 기도구나. 그래서 지금도 매일 저녁에 매일 합심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나라 위해,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 제목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제는 어지간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자기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지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 그 자체도 사실 참 귀한 일일 정도예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 수준을 벗어나는 일은 좀처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선한 목자 교회 교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이제는 어지간히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기도 제목을 받는 것으로만 의미를 두시는 분들은 물론 아니겠죠. 오늘도 기도 제목이 왔네.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도 제목이 오면 그 기도 제목을 읽기라도 하시는 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합심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 기도를 계속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매일 합심 기도를 할 때만 해도 이렇게 한들 무슨 역사가 있겠나.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동안 기도해오고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역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도 참 답답하게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정말 놀랐구나. 선한 목자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특별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그게 하도 서서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한 4천 명가량 넘는 교인들이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6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워지게 됐잖아요.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엄청난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사실 아주 작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계속 덮어주고 계시는구나. 교육관이 이제 거의 다 지어집니다. 아마 이제 3월 말이 되면 이제 거의 완공이 되고 그리고 준공 검사도 나올 예정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웠던 때 여러분도 아마 교회에 와보시면 깜짝 놀란 건물이 하나 그냥 우뚝 서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선물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에 주셨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라 하는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해 보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든지 또는 여러분의 속회든지 또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앞으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좀 반강제적으로라도 매일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보내면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교회를 어떻든지 잘 지켜주고
그 기도를 계속하게 만들어주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개인적인 사모함과 갈망이 많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미국에 중보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Church on the Way라는 도상의 기도, 길도상의 기도라 교회라는 그런 특별한 어떤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Church on the Way라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시다가 어느 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이 땅을, 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확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만이라도 기도한다. 다른 교회가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겠느냐? 그러나 마치 다른 교회는 다 기도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아주 강하게 너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만약에 너가 그렇게 기도하면 나도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때 이 잭 헤이버드 목사님이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처음 강하게 느낀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수준이라는 거 대부분 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예배 때 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중요한 모임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진짜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기도가 아니란 구색만 맞추는 기도지. 하나님이 받으실 때 너가 정말 원하는구나.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야, 너는 진짜 기도하는구나. 이런 마음의 기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날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읽는데 다시 확인을 받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맞구나. 디모데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첫째로 권하노니. 그 말은 하나님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의미잖아요. 첫째로 권한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시장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야 너희들이 편안하게 사는 게 되는 거야. 왜 자꾸 나라가 어지럽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대통령과 시장, 도지사를 위해서 이 땅에 세운 모든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고 나라가 힘드니까 우리가 다 살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 철치 온더웨이의 중요한 사역을 중보기도 사역에다가 정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강력한 중보기도 사역을 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놀랍게 쓰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니까,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쇠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가 죽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그렇게 놀랍게 쓰시고 계신 거예요. 그제 괴버드 목사님의 그 글을 쓰신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과 너무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 민족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다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교회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한 6년을 기도를 해왔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지치기도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카톡에서 문자 오는 거 아마 열어보지도 않은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1년, 2년쯤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봐 이렇게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도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그렇고, 이제 5, 6년 지나고 나니까 아유, 이것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6년 정도쯤 지나니까. 근데 여러분, 6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해왔다.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다. 한 3, 4년 하다가 하나님 이제 할 만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뭐안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래도 한 3, 4년 했잖아요. 근데 중단하지 않고 6년째 계속 해오고, 더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1시간 기도, 지금 여러분들 기도 사이트에 들어오면 1시간 기도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정말 24시간 어디든지 들어오면 현장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게 접속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1시간 기도를 쭉 따라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기도를 시키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60년이 됐어요. 6년이 아니고 60년이. 담임 목사도 몇번 바뀔 정도죠.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선한 목자 교회를 정말 놀랍게 쓰실 거예요. 모라비안 공동체가 골든 썸머라는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부흥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열매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100년 동안의 중보 기도를, 1시간씩 이어가는 기도를 100년을 이어온 거예요, 100년을. 우리는 몇 년? 우리는 6년. 그러니까 100년을 기도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알수 있죠?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를 엄청나게 쓰신 거예요. 웨슬렘 목사님의 부흥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골든 썸머 성령의 역사하심 이후에 일어난 100년의 중보 기도의 첫 번째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 우리 감리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영국의 부흥,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문이 확 열렸습니다. 1800년 하반 후반부터 1900년도 들어와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100년의 기도가 쓰임을 받아요. 우리나라에도 귀칠라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이죠. 1832년 7월에 옵니다. 이분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보낸 선교사예요. 조지 밀러 영국의 고아원의 아버지, 기도의 부흥을 일으켰던 분, 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의 영향으로 갔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뜨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 위의 기도,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는 내가 바빠서 안 하는 거예요. 당장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 기도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을 보면 너도 기도할 게 많은데 근데 어째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래서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약속을 진짜 믿고 붙잡아야 돼요.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됐을 때 저는 임현수 목사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소문만 들었었죠. 근데 어처구니 없게 북한에 억류가 되고 종신형 그런 재판을 받고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느 날 새벽에 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지. 만약에 내가 그분이라면 그러면 한국 교회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겠네. 당신이 북한을 돕다가 그렇게 억류되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지 않겠나.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해 주기를 원하실까? 그때 내가 새벽 기도 때 했던 기도는 오히려 죄스럽더라고. 만약에 임현수 목사님이 나중에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걸 안다면 알까요 모를까요? 아, 천국 가서 다 알지요. 아, 천국 가서 만났을 때 아, 그 새벽 기도 때 그때 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네요. 그것도 안 한 사람도 있을 테니 그래도 이름만이라도 불러준 것만도 감사해요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겠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매일 합심 기도회에도 임현수 목사님 기도가 그때부터 올라가게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근데 그분이 석방돼서 나오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기쁨이 있는 거구나. 기도 한 사람만 누리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임현수 목사님 석방된 거 다 기뻐하죠. 아, 잘 됐어요.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근데 막상 그분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면 속으로는 얼마나 미안해요. 아유,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할 걸. 겉으로는 뭐 기도한 것처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도 안 한 사람은 사실은 너무 마음이 힘들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 안 한 사람은 주님을 도대체 무슨 얼굴로 만나게 되겠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6년 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저는 그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매일 합심기도 하시는 성도들이 다 보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카톡 문자로만 받으시는 분들은 회개하고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국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게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별로 뭐 얻은 게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안 했고는 그때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일 합심기도 제목을 우리 교인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아, 정말 말씀 그대로시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대로구나.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 동족을 위한 마음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사람까지 쳐서 죽인 거예요, 애굽 사람을. 자기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애굽 궁정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 그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져야 됐지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 자기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동족 예루살렘 다 무너진 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의 일이 아닌 거죠.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 어린 소년이지만 그 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하나. 나라도 나가겠다. 그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원. 에스더가 자기 동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정말 미친광이 같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자기 동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 복음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이방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도끼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마음의 소원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어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신 분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도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나오면 그건 정말 수지 맞아요. 오늘 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능력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리고 정말 믿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눈을 더욱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주의 역사하시고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또 뜨게 하여 주소서. 사모하며 하나님 간절한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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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 분명히 바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 하나님 나라 위하여 동침들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또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믿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구원에 하나님 주님의 그 용사를 하나님 간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그 영 오늘도 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대로 놓아여 하나님 자연스 또 주님 구원주사님 그대로 주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붙잡아야, 그래야 여러분의 간구하는 모든 제목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키고 붙들어줄 이유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 오심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주소서. 살급한 마음 사모하네 하나님 그대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길 우리 마음에 하나님 구하주소서. 깨워주시만 하나님 그대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국가하게 하여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 기도하게 살아계신 주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은혜를 받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은혜를 또 역사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은혜를 또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바로잡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군에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활성한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성령의 눈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 부관해 주소서. 하나님의 부관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손으로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 우리 가운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끝으로 합심해서 우리 한 가지 더 제목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구나. 어디 해외에 나가면 우리 국민을 어디서 만나면 반갑듯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에 연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도가 같이 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연합하게 해주소서. 서로 영적으로 손에 손을 잡게 하소서. 한 사람도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일으켜내고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바로 함께 서야 될 때 서로 붙잡아주고 지켜내게 하소서. 나 죽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에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언제나 사로잡아주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은혜 여대로 도와주는 나의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으로